한국 인프라 시장은 20여 년 전 유로도로, 터널, 항만 등의 주요 사회기관 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맥쿼리는 펀드 및 자기자본 투자를 통해 도로, 항만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폐기물 사업, 휴게소 및 주차장, IT 솔루션 분야 등 30여 개의 프로젝트 및 회사에 약 7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공공성이 큰 사회기반 시설 사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만큼 펀드 및 투자 기업에 요구되는 ESG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사용의 증가는 인프라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맥쿼리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및 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호주, 일본,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 및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투자한 ADT 캡스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국내 최고의 IT 서비스 및 솔루션 회사인 LGCNS 투자를 통해 한국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2002년 설립되었고 2006년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은 한국에서 필수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쿼리는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및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전하면서도 공공의 성격을 지닌 인프라 사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제고해왔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및 통신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인프라는 지속가능한 개발기회와 경제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에 있어서 디지털은 한국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0년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 연간 예산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맥쿼리는 5G,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및 광섬유 케이블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맥쿼리 캐피탈 코리아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